의원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게이트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가겠다는 뭡니까? 이야기, 저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의혹이 뭐 무슨 의혹이냐고요.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님도 줄로 섰어요. 아니 저한테 누님 동생 하는 의원님들이 한둘이신지 아세요? 아니 전라북도 네. 출신 300만 명인데 그러면 그거하고 저하고 다 관계 있습니까? 네. 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서 다녔으니까 의혹이 있다. 그거 어쩌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지금 다시 다른 학교를 한 번 더 다녀야 됩니까? 이런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자체 경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보고를 받으셔야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활주로 그럼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가 관할하는 일이고요. 이스타항공 예. 우리가 관할하는 일이고 인천공항공사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공사 경영에 아니,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이 장관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그 공사의 막무가내식 입찰 행정 감사원 감사와 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 문제 특정업체 특혜 의혹과 공사의 국가계약법 위반과 국토부의 방관이 맞물린 사건입니다. 장관님도 아예 뭐 관심도 없습니다. 이 업체가 그 공사가 만든 골프장 게이트 그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게이트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가겠다는 뭡니까? 이야기, 저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띄워놓으셨으니까 예, 예.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 이상직 의원하고 네. 김혜미 장관님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공항 잘,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주고 동문이다고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거기에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다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까 국회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아, 장관님 그 저 이상직 의원하고 사진 찍은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네, 일단 예.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아, 왜 이렇게 제 사진을 게이트라고 그러면서 올려놓으셨으니까 일단 제가 공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아니면은 의원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 사진을 게이트라고 하게 올렸으면은 근거를 이야기하셔야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어머님이 제 사진을 올려놨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의혹이 있다고 말만 하고 사진을 올려놓고 말씀을 안 하시면 그야말로 근거 없는 의혹지기 아닙니까?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뭘 알아요 알기는요. 뭘 해명해요, 의원님? 질문이 없었잖아요. 예? 아니, 이거는 국정에 대한 게 아니고. 아니,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뭐가 나와요? 아니, 제가 이상직 의원하고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 말고, 공항공사 골프장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의혹이 뭐, 무슨 의혹이냐고요?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그러면 의혹의 당사자가 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셔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간단한 국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혹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 다녔다는 거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인데 줄로 섰어요. 아니 저한테 누님 동생 하는 의원님들이 한둘이신지 아세요? 잠깐만요. 무슨 상관입니까? 공항공사 게이트라고 하시는 거하고 저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사진을 띄우셔야죠. 제가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알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전라북도 네. 출신 300만 명인데 그러면 그거하고 저하고 다 관계 있습니까? 네 장관님 잠깐만요. 아니 지난번에 어제 의혹을 제기하신 게 정동만 의원님이시니까 그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관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아니, 라는 것이죠. 무슨 의혹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무슨 네. 무슨 의혹인지 정체를 얘기를 하셔야 제가 답을 주죠. 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 다녔으니까 의혹이 있다. 그거 어쩌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지금 다시 다른 학교를 한 번 더 다녀야 됩니까? 아니, 네.